안녕하세요. 식물친구입니다. 지금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그리고 비도 오기 시작합니다. 요 개발 선인장 쭈글쭈글하고 굉장히 엉망이죠. 요 개발 선인장은 제가 조금 전에 당근마켓에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. 요 개발 선인장과 함께 식물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. 화분도 지금 엉망이라서 이렇게 포장지로 감싸 놓은 것 같습니다. 안쪽에 보시면 흙도 지금 엉망이고 개발 선인장도 쭈글쭈글하죠. 지금 마당에 이렇게 비도 지금 오고요. 바람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. 요 개발 선인장 데리고 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또 조치도 한번 취해볼까 싶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. 화분 안쪽에 보시면 흙이 별로 없고 그리고 뿌리도 굉장히 많이 물고파합니다. 그에 비해서 입장은 반질반질하죠. 그리고 세 번째로 데리고 온 스킨답서스입니다. 화분이 이렇게 끼어져 있고 그리고 진잎도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장소를 옮기겠습니다.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오고 해서 현관 앞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겼습니다. 스킨답서스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풍성해 보이죠. 풍성해 보이는 거에 비해서 진잎이 좀 많고 그리고 화분도 살짝만 만져도 깨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이 화분 같은 경우는 현빵 정도 제법 큰 화분입니다. 개발 선인장과 그리고 인삼 벤자민 같은데 인삼 벤자민 같은데 제가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. 요 개발 선인장은 겨울에 꽃이 피었던 것 같습니다. 12월쯤에 피었다가 꽃이 지고 나서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은 듯 줄기가 굉장히 많이 쭈글쭈글 하고요. 그리고 화분 안쪽에도 보시면 흙도 별로 없습니다. 이렇게 입장이 많이 쭈글거립니다. 그래서 이 개발 선인장과 인삼 벤자민 두 아이는 저면 관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입장도 떨어져 있고요. 많이 말라 있습니다. 이렇게. 이 식물들은 미용실에서 키우시다가 도저히 키우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당근에 이렇게 내어 놓았는데 제가 데려오게 되었습니다. 요 스킨답서스는 분갈이를 해줄 거고요. 개발 선인장과 인삼 벤자민은 저면 관수를 해주고 나서 어느 정도 통통해지고 나면 제가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흙도 좀 많이 없고요. 그리고 줄기도 좀 노란 부분들도 있고 화분도 깨어져 있죠.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. 스킨답서스는 당분간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적당한 화분이 없어서 이렇게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늘어지게 이렇게 진입을 정리도 하고 입장들도 좀 시든 입장들도 떼어주고 이렇게 해서 당분간 요 화분 그대로 깨어져 있지만 그대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. 적당한 화분을 보아서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요 스킨답서스는 공기정화에 아주 탁월하죠. 그리고 줄기를 잘라서 수경재배를 하여도 굉장히 잘 되는 아이랍니다. 그리고 개발 선인장과 인삼 벤자민은 이렇게 위에서 물을 좀 뿌려주고 저면 관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벤자민은 굉장히 물고파하고요. 뿌리도 아랫부분에 있는 줄기와 뿌리가 굉장히 많이 쭈글쭈글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면 관수를 해주어서 입장과 줄기에 물이 좀 오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요 두 식물이 어느 정도 물이 올라서 분갈이를 할 수 있으면 그때 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